양산에서 오토바이 사서 타고 가자. 형이 그럼 오토바이 땡기면 사살 가는 거, 그 형이 뭐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거. 그래도 참생께서 이번에 강호를 또 담당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커야 됩니다. 항상 저희가 뭐 빡신 것도 하고 쉬운 것도 하고 그저 그런 것도 하고 했지만은, 예, 초심도 좀 찾을 겸 막 입에 단내가 날 정도도, 땀이 안 나오고 진짜 뭐 피가 나올 정도도 한번 고생을 또 해봐야 여러분들의 또 사랑이 관심이 중요했던 건지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집을 나와갖고 여러분들 이제 또 컨텐츠를 하면은 또 집의 또 소중함을 또 알게 되고, 예, 물 한 모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담배 한 모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야, 힘들네 힘들네. 근데 가면 갈수록 형님 이 게이지 바가 더 올라갑니다. 형님 체력 그 게이지 바가. 야, 그래도 참생님 진짜 잘 타십니다. 저도 이렇게 생기대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던 놈인데 이래 준비 과정 없이 이래 또 빡 달려가지고 사실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배가 이만이 나왔는데 장을 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막상 또 타니까 잘 되네. 네, 형님께서 또 이렇게 잘 끊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니까 또 거짓말같이 다녀요. 이봐라 이봐라 이 지랄하고 이거. 와, 도저히 못 쓰겠다 이거. 앞도 안 보이고. 어제 이거를 쓰는데 여기 걸치고 한 시간 탔나? 뭐가 막 어질어질해. 와, 니가 왜 이래지? 컨디션이 안 좋나? 막 땀도 엄청나 많이 더 나고. 와, 죽겠는 거야. 와, 아까 뺐는데 이게 옆에 하도 눌리고 있어서 피가 안 통하고 있었다. 피가 이거 여니까 막 세상 좋더라. 세상 다이소가 천원 이천 원 사가 개새끼 막 들어줬습니다. 좋은 깁니다. 그럼 쓰라케가 씨발 새끼 영죽일라 하네. 와, 색깔 대간 게 있잖아. 그냥 색깔 대간 거는 존재도 떠났고. 안개 감 뜨자는데 이치라고 하네. 이 씨발 5만원이 밤에 말고. 어? 너가 나에게 뭐라고 했니? 너가 나에게 모욕을 줬니? 와, 안개 감 뜨자 뿐 내려다보다 좋대. 야, 씨발 뜨자 개새끼. 와, 안개 감 뜨자 뿐 게 뭐야. 5만원이 밤에 말고. 이것도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참생 너무 지나갔다. 예? 일하기 뜨지고 하는 것도 이거 여러분들 컨텐츠 아닙니까? 지나간 사람들도 여러분. 서로 가면 이랬어야 돼. 야. 천천히 가봐라, 천천히 가봐라. 예. 야,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하시는 여잔데. 얘들아, 방송 좀 할게. 방송 끌게. 부스도 있고 이러니까네. 방송근데 왜 계신 거야? 농담. 이거는 왜 장가보는 생각 안 하나? 와. 막 돌려지겠지. 시발놈아. 와, 뭐고? 한국 남자가 뭐고? 이 새끼. 옷 까만 거 입으면 그 옷도 까만. 장례만 시랑 염전이가 뭔데? 개 새끼야. 와. 아, 오, 맞네. 오, 맞네. 오, 뭐고 이거? 와. 어, 왜 됐습니까 이게? 와, 옛날에 저 떠났나 이 개 새끼. 아,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쟤는 근성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부달 돕죠. 성공합니다 무조건. 예, 깡다구. 이게 재산 아니겠어요? 서울 못 가만 여러분들 저희는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귀신이 되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이래가면 외관도 지나가지? 집 지나갈 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고생이라고는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래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 참새단 사랑도 받고 이쁨도 받고 서울 도착은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은 그렇다. 잘하지 못하면 오래하고 열심히 하라고. 안 된다고 때려치우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해가 한 명의 팬이라서 만들어야 되고 진짜 막 미치 피 뽑으면서도 가도 가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고생하시고 정말 좋은 일들만 가져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비탈길이지만 시청자분들, 구독자, 사랑하는 가족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목적지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대구 달성구까지 키로수는 약 60km. 쉬었으면 저희가 돈 음식이나 시간을 내가며 하겠어요. 힘드니까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 끄면은 쉬고 자기 바빠요. 이게 지금 볼 때 별로 뭐 속도가 안 돼 보이지만은 형님 빨라. 전 냉면 먹으러 가요. 하, 씨발 마 냉면 밖에다 뒤집어 씌워보라 마. 맛있게 많이 먹어라. 시골길도 지나가고 고로가도 지나가고 이쁜 도로도 지나고 많은 걸 보네요. 산꼭대기 지금 산꼭대기. 이 자전거도로 맞나? 아니 왜 이 길이 이리로 왔지? 다른 사람 이리로 안 오는데. 저 사람은 따라 못나. 야, 씨발 그림 아이가? 여기는 그늘인데 저 햇빛 쫙 들어오는 거. 여러분 오늘도 한 5km 남았네요. 한 90km까지 탔는데 산이 오늘 두 개, 큰 산을 두 개 넘었습니다. 문경 넘어갈 때도 큰 산 넘어야 되는데 힘들면 같이 좀 이래 쉬고
미션이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목적지까지 또 도달하고 또 내일 목적지 도달하고 하루하루 꼭꼭 성공하겠습니다. 종주는 또 오르막길이다. 와 씨발 오르막길 사람 튕기네. 울고 싶네. 아 제가 오늘 뭐 사실 워밍업 이런 것도 없이 미리 준비된 거 없이 오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네요. 내일은 좀 점심시간에 방송을 켜더라도 병원에 가서 듣고 진통제도 좀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달성보가 지금 63km인데 이 길 아니다니까. 부산에서 오는 미량 지나가 바로 청도 뭐 이리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달성보가 63km 남았다. 달성보가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니까. 아무래도 숙소가 차 타고 42분이다 아니 현재 위치는 아는데 여기서 달성보가 63km다 퍼닝하고 못 가면 좆대뿐다 진짜로. 길을 몰라서 물어갖고 왔는데 이 길 아니라고 하더라고. 내가 아들 자전거 타는 거 몇 번 봤잖아. 저런 길이 없었다니까. 길이 좋았는데 오늘 길이 엄청 이상하더라고. 창녕보 10km 남아 창녕보로 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혹시 아까 낮에 그 저한테 주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잘 온 거는 맞아요. 이게. 근데 파란선으로 오면은 국도로 오는 거 그럼 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선으로 왔는데 빨간선이 조금 산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위험하고 위험해서 하나로 갈라. 근데 중요한 거는 빨간색 말고 파란색 있잖아. 흰 색깔 없나? 하얀 거 화이트. 좀 화이트하게 못 가나? 하얀 선으로 가면 목숨 내놓고 가야 돼. 목숨 필요 없다. 맞지? 성은이 망하고 없나이다. 맞지? 와, 형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인하겠노? 댁이 어디십니까? 캠풍. 아, 형님 캠풍이십니까? 아, 천못당이네. 우리 캠풍 가야 되는데. 엄마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아, 맞습니까? 형님. 동네 오면은 한번 찾아가려고. 내가 어디서 빵 터진 줄 알아? 니만 자전거 타고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아니고. 그래 나는 듣고만 믿었지. 근데 누가 어디서 계속 가다가 하고 아니 왜 계속 길을 걸로 가십니까? 걸로 가냐고 자꾸 하더라고. 이러다가 듣고만 믿고 가는데 듣고가 좋다 퍼지뿐이네. 돌아보겠다 진짜. 이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대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니까. 아픈데 아프다 말도 못하고 듣고 어지간하면은 제가 10km 가자고 하면 갈 긴데 듣고가 와 형님 진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더라고. 진짜 좀 안 되겠다 하대. 저는 포기 안 할 겁니다. 무조건 포기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보세요. 저 이제 오늘 자전거 타다가 동생이 지금 어지럽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지금 오바이트 하고 쓰러져서. 네, 공조도 아닙니다. 네. 예. 몸에 경련이 계속 올라가네요. 지가 보고. 아 죽겠다. 오네 이리 왔다. 오바이트 계속 하고요. 네? 아니 저희 자전거 타고 올 때도 조금 지가 난다고 아프다 했는데. 지가 난다고? 가슴 예. 이 자전거 타고 얼만큼 타신 거예요? 자전거 오늘 한 70km 정도. 70km 됐습니다. 먹은 게 물 좀 먹고 소금 좀 먹고 했어요? 예, 어제 계속 먹고 물 좀 먹고 계속 하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못 먹었거든요. 아, 올라갔다가 병원 가서 여러분 또 다시 제가 다시 우리 한번 올라갑시다.